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이 세계인의 축제죠. 런던 올림픽 막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단연 런던 올림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한 한두 달 전부터 런던 올림픽 관련 수혜주들 찾기에 아주 급급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생각보다 이 허와 실을 가려봤을 때 허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런던 올림픽 수혜주,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가능하다면 이 생방송으로 이 중계방송을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박태환 선수의 수영 경기 아마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400m도 마찬가지고 200m 결승전에서 기분 좋은 은메달을 따기도 했었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유도에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 단체전 양궁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시장 내에서 이 올림픽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TV 앞에 앉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기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 노출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의 노출도도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로 제일 먼저 이 홈쇼핑 관련주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이 LED TV라든지 이 3D TV의 수요가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올해 초반부터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관련된 내용. 자, 뿐만 아니라 이 더운 여름날에요. 여러분들 야간에 스포츠를 한다.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치킨의 맥주입니다. 이 주류 관련된 업종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방송사라든지 광고 회사, 제1기획까지 그 흐름들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홈쇼핑 관련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진정한 이 올림픽 수혜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분명히 올림픽 기간 중에 TV 시청률은 다른 때보다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 채널에 대한 노출도도 커져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사이사이에 껴있는 중간 휴식 채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시장 자체가,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 패턴이 좀 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전만큼 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지금 홈쇼핑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섯 개 홈쇼핑사의 흐름들이 이어갔었는데, 이번 홈앤쇼핑이 새롭게 이 홈쇼핑 회사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여섯 개 홈쇼핑사가 지금 경쟁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수수료 증가폭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수익 둔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홈쇼핑사에서 공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던 보험 상품이 2분기부터 판매 규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홈쇼핑사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홈쇼핑 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약간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런던 올림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역시도 기대감 정도지 실질적인 매출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홈쇼핑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흐름들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소녀시대는 이번 런던 올림픽 어떻게 보십니까? 3D로 봅니다 하는 광고가 있죠. 자, 그만큼 이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이 LED TV라든지 3D TV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이 TV 제품의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려워진 경기 덕분에 이 고가의 TV 구매 역시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라 있는 상태고요. 직접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수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림픽에 대한 수혜로 방금 해당 종목들을 바라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가 아까 치킨의 맥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이트진로나 마니커, 하림 같은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맥주나 치킨 등 야식 메뉴 매출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던 27일 밤에는요, 평소보다 맥주나 안주류가 30% 정도 매출이 늘어났고, 과자나 음료 같은 경우 라면도 평소보다 20% 이상의 매출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차가 좀 있어서요. 보통 주요 경기가 새벽 3시나 4시쯤에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의 방송으로 이 역시도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분명히 런던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추세 증가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고나 방송 쪽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 방송을 보게 되고 많은 광고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방송과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평소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혜를 볼수 있느냐? SBS의 경우를 좀 살펴봤을 때요. 지난번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는 SBS에서 독점 중계권을 따냈었죠. 하지만 이번에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엔 지상파 3사에서 공동 중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시청률이 좀 집중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3사가 공동 부담을 해야 될 방영권이 약 150억 정도. 그 외에 부대 제작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까지 봤을 때 오히려 이번 런던 올림픽에는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수익성 개선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이 런던 올림픽이라는 이벤트 자체가요. 광고 매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계권료라든지 제작 비용 등의 측면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 SBS 같은 경우에는 SBS, KBS 그리고 MBC 방송 3사가 지금 중계를 할 종목들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 말고 이 금메달까지 이 결승전까지 가게 되면 상관없이 모두 중계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을 때 광고 수익률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고려한다면 방송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광고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스토리텔링 시간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이 런던 올림픽의 메인 스폰서죠. 삼성전자의 마케팅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1기획 역시도 이 런던 올림픽이 분명히 매출의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제1기획의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로 진입한다라는 측면에서 런던 올림픽은 단순한 이 트리거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1기획이 미국에 있는 광고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점점 제1기획 역시도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 굳이 런던 올림픽이 아니어도 이어질 수 있었던 이슈겠지만 런던 올림픽 덕분에 조금 더 이벤트가 좀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런던 올림픽 수혜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잘 없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런던 올림픽 수혜주 찾기 관련해서는요,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